안녕하세요, 은희학생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꼭 내 앞에 없으면 허전한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마시는지 따져보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티끌을 모아보면 태산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커피를 모아서 태산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커피 세 잔값만 아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가장 좋아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마시는 스타벅스 돌체라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잔에 5,600원이고요. 이거 한 달에 세 잔 마신다고 치면 무려 금액이 16,8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쓰이는 금액으로 제가 피부 영양제 세 가지로 대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입니다. 항산화제 가성비의 갑 오브 갑 비타민C인데요. 내 몸속에 각종 산화 반응을 억제해줘서 세포 노화, 세포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장기 복용해주시면 피부의 손상을 회복시켜주고 또 피부가 하얘질 수도 있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저가 제품 중 그나마 품질이 괜찮았던 건 바로 이거요. 엄청 크죠?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C 메가도스 2000짜리예요. 요 한 상자가 4개월분에 22,560원을 주었고 한 달분으로 따져봤을 땐 5,640원이더라고요. 거의 돌체라떼 한 잔 값이네요. 근데 이게 비타민C 알약보단 좀 함량 높은 걸로 먹고 싶어서 시켜봤는데 단점이라 하면 가루라서 좀 굉장히 시다는 거. 게다가 비타민C 2000이잖아요. 1000mg보단 조금 더 쉽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아침에 드시는 거 정신 번쩍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영양제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결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햇빛 아래에서 피부 내에 합성이 되는 비타민이긴 하지만 워낙 햇빛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이다 보니 자연 합성으로 충분한 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 D는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이 비타민 D는 피부 장벽의 재생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에 충분할 때는 피부 재생 주기를 유지시켜주면서 속건조, 이 속부터 탄탄한 피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지만 D가 결핍이 되었을 때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지금 비타민 D 결핍인가 봐요. 굉장히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논문에선 피부 백반증, 건선, 여드름의 완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튼 비타민 D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골격계, 이 뼈나 관절의 영양과 더불어서 피부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성인에게 권하는 일반 권장량은 1000IU인데요. 이때 혈중 농도를 올려야 된다. 내가 결핍이라서 좀 올려야 된다 싶으면 2000에서 5000IU 정도는 제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구매한 게 바로 이거요. 종근당 건강에서 나오는 비타민 D 2000IU짜리를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지금 한 상자가 90캡슐, 3개월분에 8,28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분에는 2,760원이에요. 진짜 싸죠? 영양제 안 드시고 매일같이 커피만 달고 사시는 분들, 이거는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MSM입니다. 식이유황이라고도 부르는 성분인데요. 이 황이라는 미네랄을 섭취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황 성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네랄 중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미네랄이에요. 그만큼 많이 구성하고 있다는 건 또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MSM은 비타민C와 함께 피부 콜라겐, 케라틴 등 이런 탄성과 지지와 관련된 성분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막 콜라겐도 드시잖아요. 이 콜라겐의 구성 물질들이 길게 엮이고 엮여야 피부 또 연골 이런 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MSM은 그 연결에 필요한 재료가 되고요. 비타민C는 연결을 해주는 일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콜라겐만 드실 게 아니라 MSM이나 비타민C와 같은 이런 부자재까지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MSM을 장기 섭취하셨을 때는 피부의 건조함, 또 민감 증상, 알러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MSM 정말 가성비 괜찮은 영양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뒤지고 뒤져서 이 커피의 세장값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추럴 플러스의 조인트 MSM입니다. 이게 조인트라고 써있는 게 조인트가 관절이죠. 보통 MSM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관절 건강 때문에 많이 드시거든요. 이 관절에 콜라겐 합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드시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하루 섭취량 1500mg의 MSM에다가 비타민 D도 400IU가 같이 들어있어요. 개이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달분이 16,110원이고요. 한 달분으로 따져봤을 땐 8,050원입니다. 체크!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보면 얼마다? 커피 세 잔 값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같이 사서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달에 딱 3일만 참아보시고 피부 영양제 세 가지로,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계산해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도 커피 세 잔 값 아니면 엽떡 로제 떡볶이 음식 한 번만 참고 영양제 대체하는 영상도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이었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컷!